최상병 순직 사건 외화 부국의 통로로 의심받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번호에 대해 군사법원이 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습니다.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군사법원이 02-800-7070 유선 전화 번호와 관련해 보낸 사실 조회 요청에 기관 보안 및 대통령 보좌 업무 수행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번 사실 조회 요청은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졌으며, 요청 내용은 작년 7월 30일 기준 02-800-7070 번호를 사용하는 대통령실 부서 또는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의 요청에도 국가 기밀을 들어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네,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김건희가 맞으니까 법원 요청에도 거부한 것이죠. 김건희는 일반인이라 사실 이 통화를 두고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이중섭의 이 직권남용에는 공범으로 묶일 수 있어 용산이 버티는 겁니다. 순실이도 이걸로 갔죠. 관련해서 역으로 저들은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상황인데 김규현 변호사의 충격 발언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충격입니다. 통신자료 조회를 한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피의자들 뭐한 3명, 5명 된다 하잖아요. 그분들 상대로 통화 내역을 법원 영장 받아가지고 이제 쫙 해요, 1년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한 몇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안에. 그 사람들 핸드폰 번호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핸드폰 번호를 일일이 치는 거예요, 여기다. 010, 땡땡땡땡땡땡. 그다 입력을 하고 이제 통신사로 보내면 그 회신이 오는 거거든요. 이 번호가 누구 번호다. 명의가 네, 명의. 온다. 네, 생년월일, 뭐 주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쟁점이 이거 같아요. 최초의 통화 내역을 한 사람들로부터 그 상대방 번호들을 조회했다는 건데 평론가님들도 없잖아요. 그분들하고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전화번호도 없는 분들도 많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번 타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또 법원 영장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또 조회했을 수 있어요. 2차 거기 나온 사람들 또 3차, 4차 이렇게 타고 갔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한 몇천 명 정도가 조회가 되지. 타고 갔다는 거는 거의 결론을 짜맞춰놓고 누군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추적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반부패 일부라든가 이런 거는 검찰에게 어두운 면들이고 거기서 과거에 흔하게 행해져왔던 게 표적 수사 딱 정해놓고 누구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는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께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모든 권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한다. 아닙니다. 언론들이 이거 절대 보도 안 하고 이측들도 이걸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 KBS와 MBC는 땡전 뉴스로 상징되는 권력의 홍보 방송이었고 선전 도구였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공영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려는 방송 민주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보 진영은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을 중립지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중립지대에 있는 공영방송을 다시 권력의 통제에 두려는 방송 장악이 군사작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정현주 사장 축출은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하여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로 내쫓은 것이고, 고대영과 김장현 사장 축출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을 방송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진 운동을 벌여 축출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진숙처럼, 그리고 그 전에 김홍일, 이동관처럼 했던 정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서운 세상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거리에는 제복을 입은 윤석열 친이대가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장면이 보일 듯합니다.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저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날바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어날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990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